4번 하자. 그러면 그냥 4번 고. 아, 미쳤. 님들 렉 걸렸어요. 렉 걸렸다고 안 나가죠. 세 장으로 줄게 없어서. 참네. 아, 시작부터 순탄치 않네. 엘리트 대발이 하나 둘 셋 넷 뚜까 패고. 네, 고로미의 저주. 카드 수집 불가. 와, 정밀사기다. 교살 마렵다. 악몽 네크로? 세상에. 파워 포션. 모드 없이 이 조합 넣으면 장난 아니겠다. 뭐야, 기생충 줘요. 사실 부패를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지. 저주 인형 코인 탄다. 교살 1등상. 포션 벨트 조편. 아, 나 잘못 눌렀다. 꼬챙이도 나오면 좋구나. 이러다니? 몸은 좀 어때? 분리타임도 되게 좋다. 겁나 센데. 도마뱀 꼬리. 필요 없어. 꽉 찬 상태에서 쓰면 대관으로 들어갑니다. 버린 카드 더미. 빨간 놈 유물 사귄 거 보소. 카론의 유골이 다 하네. 전등 괜찮을 것 같은데. 염주는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드릴도 필요 없겠지. 염주도 필요 없겠지. 염주 특. 철석. 아, 이거 샘물 나오도 짜증나는데.
매끄러운 돌. 아드레날린 집을 뻔. 깡철의 폭풍. 도박꾼의 영액. 심장이랑 달팽이가 문제. 퀸퀸. 과연? 아이고 내 분리타임. 저놈의 성민 저거. 저주 열쇠. 아, 어차피 카드 못 집는데 왕관이 더 낫겠네. 저열로 저거나 노려볼까? 저주 인형. 저주 인형 코인.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고다구 규준. 아니 근데 규준도 규준 내장 나오는 거 아니면 상관없어. 그리고 나오는 규준 내장. 파워 포션. 심장보다 달팽이가 무섭다. 아 물론 심장도 무서운데. 이 정도면 전투 스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바일 쉴더스라 생각하고
자동 클리어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탄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이다. 집중 개꿀. 똥카드라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집중 센세. 아, 똥카드 맞기네. 그건 맞지. 버리기 하나 더 나왔으면. 아, 교살이 두 개나 나왔네. 머미파이 대한드. 단검투척. 저주 인형 품은 온다. 아, 이거 미라 손도 대박 유물이었구나. 미라 손 나온 것도 좋다. 드림캐쳐. 불에서 할 거 없었는데 이제 최대 체력이라도 오르겠네. 스트룸 개굴. 개굴. 와, 폭속이다. 아니, 왜, 아니, 폭주만 나온다. 사일런트 폭주 중. 폭탄 쪽인데 왜 이렇게 안전해 보이지? 폭탄 쪽. 아, 갓방. 아, 린두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와플. 지금 닌두면 땡큐죠. 정밀. 방해 방해 방해. 방방방. 맹고. 좋다.
하! 대단한 공사! 공포 줘요, 공포. 아이 대다보니 또 나오네. 뭐지? 아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집중을 뽑는다면? 젠장. 이걸 맞네. 대단원 손목검이나 행망치 둘 다 좋네. 둘 다 괜찮다. 손검 맹치 망치 나가신다. 이거 아까부터 왜 이러냐 이거. 아, 캠 왜 이러냐. 깔끔. 손도 깔끔. 손목검 행망치. 행망치가 낫겠지. 엘리트 3마리 리퍼 궁쌌다. 폭주 집중. 실전에서 이 조합 나오면은 재밌겠다. 내장 해체 연코 만드는 실력. 스킬 포션. 힘 포션은 들고 가야겠지? 실명 방금 3개 나왔다.
아우 무서워라. 똥 공격이 네크로노미콘 버리면은 큰일 난다. 돌이 텅스텐 가능합니다. 부채도 잘 나오네. 일반 몹은 잡을 필요가 없네. 사실 운빨이긴 하죠. 회중시계 의심. 좋았어. 아니 강폭이 또 나오면 어떡해. 체력 150이나 되니까 싸워볼만 하겠죠. 어, 리탈입니다. 또 뽑기 당첨. 불타 강폭 나오면은 한 번 더 찬스. 마무리 90대. 민첩 포션이다. 파포 민포 고민되네. 두 개가 고민되니까 제3의 카드를 빼자.
어서세요. 대단원이다. 볶음이 텅스텐. 아, 이거면 이제 심장도 이제 심장 연타 데미지 무시할 수 있다. 킹슬 간머니까지 달팽이가 마지막 관문이야 이제. 무감각마렵다. 아, 잘 못 눌렀다. 아, 집중님. 그동안 똥카드라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집중사기다. 킹황갓 집중님. 강폭 마렵다. 똥중 집중 소리한가? 가충 달팽이. 어, 불쾌 나왔다. 바로 불쾌 뽑았죠. 불쾌한 달팽이. 응, 영댐이야. 이걸 불쾌를 안 돼. 그냥 때리지 말걸.
아이, 내 아드레날린. 어리석은 놈. 와, 정밀사기다. 와, 역시 달팽이답네. 그르단이었으면 지금 분위기 쌓여졌다. 지금 1사일런트 죽었습니다. 3708. 1.5사일런트. 그릇이 답이다. 표창 마렵다. 도구 80필 예정. 저주인형 코인은 떡을 하겠습니다. 잼몽. 공포 그만 나와. 이걸 아들을 뽑네. 실력 게임. 하하하. 아니? 갑자기 코인 떡상. 힘 오유물 쓰냐? 하이, 세상에. 이게 떡상하네, 갑자기. 잔상 줘요, 잔상. 아, 왜 안 잔상? 야, 나 포션 저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잘못 먹었어. 젠장. 와, 대단한다. 딜 쩐다. 아이고, 발 그만 올리고 제발. 아유, 세상에. 아무튼 겜. 아유, 복돌이님 감사합니다. 아, 나인님 감사합니다. 굉장한 발놀림. 아, 딜. 아, 이거 조금만 조절했으면은 다음 턴에도 대단원 쓰는 거 아니야? 복금이는 공격 피해만 됩니다. 87 데미지.
민첩이 13이야. 어리석은 놈. 안 돼, 내 대단원. 대단원 덱인데? 아, 나 케미컬이지. 지나치게 강력하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심장 허접해. 마지막에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이고 랑올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거지의 저주에 4658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658점이라니 근데 심지어 완전 못해서 달팽이 때문에 달팽이 때문에 완넘을 못했네. 굉굉이. 완넘했으면은 200점 추가인가? 허미.